선생님과 함께 이제 게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스크래치로는 그렇게 간단한 게임밖에 만들 수 없을까요? 아니겠죠. 자, 선생님들이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한번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하기 게임입니다.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이제 피하기 게임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다양한 스프라이트들을 겹치고 배경도 바꿔주면서 좀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유저의 이름도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난이도도 선택할 수 있어요. 평범한 난이도로 해볼까요?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는 끝나버리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날아오는 장애물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만 버티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화살표가 나타나서 우리를 노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게임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그램은요. 이 점들을 이용해서 점들을 이어서 뭔가 굉장히 멋진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모양을 선택해 주고요. 이 점의 개수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점의 개수를 한번 늘려볼까요? 점의 개수를 늘려주고 모양을 바꾸었더니 뭔가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나오죠. 선의 개수도 바꿀 수 있고요. 선 굵기도 조금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별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요, 소스로 들어가면요, 스크립트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연산들을 이용해서 좀 복잡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멋진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과정은요,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도 함께 사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부터 소개할 프로그램은요, 이 센서보드를 이용한 겁니다. 센서보드가 뭘까요? 말 그대로 센서들이 여러 개 붙어있는 이런 전자적인 장치예요. 이 센서보드에 들어있는 그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또 프로그램을 제어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요, 여기 마이크처럼 생긴 부분은 바로 소리 센서고요. 이쪽은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빛 센서, 빛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뀌는 거고요. 옆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더 값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버튼을 눌러서 그 값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항 센서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전선을 이용해서 바뀌는 값을 이용해서 또 프로그램을 제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자동차 계기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계기판 프로젝트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센서보드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더 값부터 바꿔볼게요. 이렇게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빛 센서는 이쪽에 라이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이쪽이 빛을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얘를 한번 가려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점점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떼주면요, 이렇게 높아지고요. 그리고 소리 센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지금 소리 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바람을 불어도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그리고 버튼은 0에서 10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각각의 센서들을 이 자동차의 계기판과 연결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자동차의 엔진음이 나는데 얘를 줄이면은 속도 소리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속도 계기판의 값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튼은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적이 되고요. 그러면 어둡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둡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위가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센서들을 마치 자동차에 있는 장치들을 제어하는 것처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 센서만 이용해서 소음 측정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소리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게이지 값이 달라지고요. 또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고음도 나오죠? 이 소리 값에 따라서 굉장히 미세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러한 센서 보드까지 연결하면은 우리가 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뭇잎을 전선에 연결해서 나뭇잎에 닿았을 때 각각의 음계가 연주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센서뿐만 아니라 출력이 있으면 어떨까요? 자, 센서에서 지금 거리값을 받아서요. 모터가 구동이 되죠.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오, 알아서 내려주고. 그리고 방향을 바꿔주죠. 오, 다시 1층, 2층. 조금 힘겨워 보이지만 잘 올라가고 있어. 모터가 성능이 진짜 덜 궁금해서. 그러게, 고속 모터 같은 걸 썼으면 확 올라왔을 텐데. 오. 자, 이렇게 모터로 또 구현이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외부 세계로 또 바꿔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그냥 기법 그냥 자연스럽게. 핀볼 게임이죠? 이렇게 하고 채. 오, 오, 오. 와. 이런 식으로 모터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래치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시간 안에 배우기에는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것들을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사이트 선생님이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이트는요. 더 많은 활동을 원한다면 스크래치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도 봤다시피 어마어마한 양의 프로젝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것도 확인하면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강좌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Korea SW, 소프트웨어 약자겠죠? sw.org라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왔네요. 자, Korea SW.org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강좌들이 있어요. 스크래치도 초급, 중급, 고급, 입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엔트리도 배워볼 수 있고요. 스몰 베이직, 앱 인벤터, 파이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배워볼 수 있고요.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컴퓨터 과학 부분에서도 언플러그드를 통해서 컴퓨터를 배워보는 방법, 또 알고리즘 것들을 배워볼 수 있고요. 또 피지컬 컴퓨팅 분야에서도 요즘 굉장히 유명한 아두이노도 배워볼 수 있고요. 또 라즈베리 파이, 굉장히 작은 소형 PC 있죠? 이런 것들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접속해서 무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원 가입해서 사용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스크래치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잠깐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 동안 배웠던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더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또 앞으로 멋진 것들을 만들어 볼 계획들을 세우면서 꾸준히 발전해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를 여는 지식, 미리 배우자, 코딩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2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이 짧은 시간 동안 배웠던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서 더 멋진 프로젝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부하고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